지금까지는 연탄을 그 지게로 운반하는 우리 학생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연탄을 지게에서 내리시는 우리 학생과 한번 더 인터뷰 해보겠습니다. 우리 학생 이름 어떻게 되세요? 홍승환입니다. 승환 학생. 승환 학생은 1학년, 2학년, 3학년? 1학년이요. 1학년이시고. 가벼운 기지개를 치고 또 이제 가고 있는데 1학년 학생인데 이렇게 어떻게 봉사를 하게 됐어요? 응? 우리 세일고등학교에서 이런 봉사활동 많이 하세요? 네, 많이 합니다. 최근에 연탄봉사 외에 또 어떤 거 하셨어요? 위로 더 올라가. 저기. 그 이렇게 안에서 연탄 싸고 뭐 개수 세고 그러시는데 즐거우세요? 네. 네,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? 정정모입니다. 아버님이 오늘 행복하시겠어요? 아들이 이렇게 큰 봉사를 하고 있어서. 가족들에게는 말하고 왔나요? 네, 감사합니다. 지금 첫눈이 오는데 네. 누가 더 연락할 사람 없어요? 세 사람 여기, 들어오세요. 자, 연탄 친 사람들 일로 들어가세요. 연탄 가진 사람들 일로 들어가세요. 네, 오늘 참 의미 있는 날인데 연탄을 이렇게 많이 봉사하는 시간에 비가, 아니 눈이 오고 있습니다. 2016년 겨울 눈이 오고 있는데 한번 우리 눈 오는 날 연탄 봉사하는 학생들에게 오늘 소감 한 말씀 듣겠습니다. 우리 첫눈 오는데 오늘 어떻게 연탄 봉사하면서 보람 있으세요? 네. 네. 몇 학년 몇 학 누구세요? 저 1학년 5반 조민석입니다. 1학년 5반 조민석. 오늘 친구들 이렇게 봉사하니까 어휴 연탄이 실려 있네. 어째 즐거우세요? 네. 보람 있으시고? 네. 네. 부모님한테 한 말씀. 연탄 봉사 잘하고 있습니다. 되게 뜻깊다고 생각하고요. 저희 집에서는 연탄을 안 쓰는데 여기 연탄 쓰는 모습을 보니까 자원 낭비도 하면 안 되겠다 생각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연탄이 이곳저곳으로 계속 잘 나눠지고 있고 운반되고 있습니다. 들어오세요.